이 구원의 투구란 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한대 맞아버리면 끝나요. 전쟁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투구라 그랬을 때 이건 뭐냐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소망의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 내가 구원 받았다?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국. 내가 지금 구원 받고 있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구원 받았다? 지금 구원 받고 있다?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그 받을 것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하는 걸로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다가 아니다. 더 있다 이거예요. 더 있다. 예, 은혜를 많이 깨달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 공격받습니다. 너 과거에는 하나님을 보내신 거 확실해. 어느 날 교회 와서 감동을 느끼고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근데 그 뒤에 뭡니까? 무미건조하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렇죠? 거기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네가 복 받았다고? 증거대봐. 될 게 없지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내가 복 받았다는 감격을 과거에 느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는 거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앞으로 받을 구원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마귀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 더 찾읍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봅시다. 10장 11절 274쪽입니다. 274쪽. 예. 여기 보시면 고린도 10장은 무슨 얘기냐면 10장의 서두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모세에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범했다가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가 이거 예를 이렇게 둡시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셔요. 중학교 때, 그죠? 중학교 입시를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성공, 우리 때는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고, 대학교는 물론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중학교 시험부터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우상숭배 한 사람들은 중학교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시험. 탈락. 우상숭배했다. 넌 죽어라. 물론 홍해를 걷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이제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구약에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죄 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상숭배한 사람 죽었죠. 두 번째 누구요? 하루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나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 그게 가늠의 죄예요. 가늠하다가 또 죽어다가 그죠? 고등학교 시험 떨어진 거야 이거. 중학교 시험은 합격했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가늠하다가. 그러다가 근데 고등학교 시험을 패스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고등학교 시험을 붙었는데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물론 중학교 시험 붙고 고등학교 시험 붙고 대학교 시험 붙어서 그래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오늘날 경계로 주셨다 이거예요. 11절 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